씨. 네? 뮤직뱅크에서 가장 유명한 알파벳이 뭔지 알아요? A, B, C. 땡. 바로 A, B, C, D, E, X, O. 킹갓 X에서 더욱더 스페셜하게 솔로로 돌아온 분입니다. 네, 바로 카이 선배님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데뷔한 댄싱머신 신입가수 카이입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솔로로는 처음 뮤직뱅크에 찾아주셨는데요. 네.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신인 가수인 만큼 시키는 거 뭐든지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와우. 네, 카이 선배님의 스페셜한 솔로 데뷔곡 음은 어떤 곡인가요? 네, R&B 곡이고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가사 같은 경우에는 직진 러브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카이 선배님 하면 역시 퍼포먼스 하면 역시 카이 선배님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 퍼포먼스 한번 혹시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영광을. 네, 오른손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앞다리,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냅니다. 그리고 웨이브를 하면 돼요. 오, 네. 바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첫 솔로 앨범이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앨범을 들을 때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록곡 전부가 퍼포먼스가 상상되는 곡이라서 제가 준비한 필름카이라는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다면 너무 궁금한 카이 선배님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그 전에 갓세븐 컴백 무대 먼저 만나보실게요. 카이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